카메라에 찍힌 괴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5가지.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현상이 보이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많이 나타난다.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 5가지를 보실 겁니다. 아이들이랑 노는 귀신. 첫째 비디오는 음악에 맞춰 춤춘 아이를 보이는 보통 홈 비디오입니다. 갑자기 아이가 방구석으로 달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옵니다. 이 비디오를 다시 보면 아이가 춤추는 순간에 방구석에 이상한 까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잘볼수 있습니다. 이상한 아이. 한 인도의 마을의 토지맨들은 유속이 빠른 강에 서 있는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. 그 아이가 그곳에 어떻게 왔는지, 그리고 그 강에 강물에 어떻게 설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천사라고 부릅니다. 다행히도 그 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. 샤워의 귀신. 다음 비디오는 신경을 확실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남자는 샤워하는 그의 아내를 카메라에 찍고 있었습니다. 여자가 수건을 싸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. 하지만 카메라를 샤워 쪽으로 돌린 후에 남자가 설명하기 어렵고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. 병원의 귀신. 2007년에 한 스페인 병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수술실 옆에 두 의사가 얘기하는 순간에 한 의사가 문을 지나가는 이상한 어두운 그림자를 봤습니다. 의사들은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방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수술실의 문이 하나라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거나 나올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. 귀신의 공격. 한 말레이시아 호텔의 CCTV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의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문도 스스로 닫히는 것을 찍었습니다. 그후 카메라가 여자가 있는 방으로 바뀝니다. 설명하기 어려운 그 이상한 것이 그 여자를 공격했습니다. 여자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결국엔 혼절했습니다.